최근 남조선에서 공화국을 배반하고 도주한 너저런 인간 쓰레기들이 미국과 괴뢰 당국의 배후 조정 밑에 반공화국 모략 책동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지어 인간 쓰레기들은 가짜 우리 민족끼리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거짓과 날조로 가득 찬 모략 기사와 사진들을 실어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왜곡하고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훼손해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온갖 혜택으로 키워주고 내세워준 한없이 소중한 사회주의 조국을 배반하고 가족들과 정든 이웃들을 모두 버리고 도주한 범죄자, 추악한 인간 쓰레기들의 추태는 지금 온 민족의 커다란 교훈을 자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조국통일연구원 실장 한송일 선생과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천하의 노조란 인간 추물들이 우리 민족끼리 홈페이지 이름을 더용한 가짜 우리 민족끼리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반공화국 모략 소동을 벌리고 있는 것은 신성한 인터넷 공간에 대한 난폭한 테러 행위로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우리 공화국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가 남조선으로 도망간 자들이 보수패당에 지원하여 자유북한운동연합이니 뭐니 하는 단체들을 조작하고 반공화국 모략소동에 돌고대로 나서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자들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반공화국 비라살포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 하면 그 무슨 북인권을 운운하면서 남조선은 물론 미국과 유럽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유엔 마당에까지 나가 토론해요 증언해요 하는 광대 노름들을 벌려놓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반공화국 모략 소동에 앞장에서 날뛰고 있는 자들은 우리 공화국에서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추악하고 너절한 인간 쓰레기들이 아닙니까?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이라든가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성민, 북한전략센터 대표 강초란, 뉴포커스 대표 장진성, 새누리당 의원 조명철 등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놈은 1999년에 도주한 자로서 우리 공화국에서 무료교육의 혜택 아래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다음 8.25 청년돌격대에서 일하였습니다. 이놈은 맡은 일을 잘할 대신 극단한 개인 위기주의에 물져서 청자기를 비롯한 귀중한 민족문화유산들을 훔쳐내어 팔아먹는 등 범죄 행위를 감행하다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자 그것이 두려워 도주하였습니다. 후후 반공화국 비라살포 노림에 광란 쪽으로 매달려왔습니다. 2008년 12월인가 림진강 일대에서 비라를 뿌리려다가 우리의 강력한 대응이 두려워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제지되었는데 그때의 박상놈은 이에 항의한다고 하면서 가스총까지 발사하며 발광하다가 경찰에 끌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1996년 4월에 도주한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성민 놈은 본명은 김진우로서 군사복무 도중 취종관계 문제로 제대되어 비법적인 골동품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보호기관에 체포되었는데 호송 도중 교묘한 방법으로 열차에서 도주하여 남조선으로 달아나 지금까지 온갖 못된 짓을 다하고 있는 자입니다. 예, 김성민 놈이라고 하니까 지난해 폭로돼서 우리인민들의 커다란 교훈을 자아냈던 동까모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 동까모란 것을 조작한 주모자의 하나가 바로 이 김성민 놈이 아닙니까? 예, 두고두고 천추에 용서받지 못할 추악한 민족 반역자입니다. 북한 전략센터 대표 강철한 놈은 1992년에 도주한 자입니다. 이놈은 여덕군 음마차 사업소에서 노동자로 있으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엄격히 금지된 도박에 미쳐 많은 빚을 지게 되자 공장 재산을 훔쳐낸 죄로 법적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 후 편의사업소에서 일하다가 대학 추천을 받고 평성석탄공업대학 입학시험을 쳤지만 점수가 낮아 떨어지자 개인재산 절도 행위로 나를 보내다가 법망을 피해 도주하였습니다. 그 후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앞장에서 광분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그 무슨 생존자 증언 대회를 사회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날뛰었고 얼마 전에는 북에 있는 탈북자 가족들의 생사 확인을 유엔에 요청하는 추태까지 부리었습니다. 예, 그 현재 새누리당 위원으로 있는 조명철 놈은 지식인의 탈을 쓴 인간 추물이 아닙니까? 예, 이놈은 종합대학에 입학하여 박사원까지 졸업하고 교원으로 있으면서 누구보다 국가의 배려를 많이 받은 자입니다. 이자와 함께 생활했던 동창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학 기간 공부에는 열성을 내지 않았고 협잡기가 농후했다고 합니다. 결과 1987년 8월 교원으로 배치받았지만 실무적 자질이 너무도 낮아 학생들의 강의는 한 번도 하지 못한 반면에 남녀관계가 복잡하기로 유명하였는데 여러 처녀들을 유혹하고 희롱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로 하여 대중의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간 쓰레기로서의 이자의 추악한 문모는 민족 최대의 국상으로 온 나라 온 교리가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던 1994년 7월
중순에 시집중이던 중국에서 도와주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조국을 버리고 도주한다는 것은 인간이기를 그만둔 폐륜화가 아니고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 자가 남조선으로 도망쳐 가서는 소위 지식인 냄새를 피우면서 괴뢰 대북 연구기관에 들어가 거짓과 모순으로 가득 찬 글들을 써내면서 반공화국 모라소령에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7월 조명철 논을 비롯해서 악질적인 탈북자들을 단호히 처단하겠다는 우리의 경고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자 이자는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눈물까지 쥐어짜면서 그 무슨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느니 굴하지 않고 결연히 일어나 싸우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추태를 부려 만 사람의 조소를 받았습니다. 이번 괴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의 개성공업지구 방문과 관련하여 우리가 조명철 놈에 대해서 부러워하자 놈은 북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느니 뭐니 하는 악담을 제쳐댔습니다. 네, 제놈의 처지를 안다면 아예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더 낫겠는데 입을 나풀거리니까 과연 앞뒤도 분간할 줄 모르고 제 몸값도 가늠할 줄 모르는 전웅아라는 것이 확실히 알립니다. 예, 뉴포커스 대표라는 장진성 놈은 번영이 위철현으로서 2004년인가 도주한 자입니다. 이놈은 공학방부에 있을 때 결혼을 하고도 많은 여성들과 치중관계를 가지고 변태적인 생활을 하여 폐로나 색강으로 대중의 손가락질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철면피한 자였기에 도주하기 전 온화한 군부대의 예술단체 배우로 있으면서 수천 달러분의 자금을 협자의 방법으로 가로채가지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예, 위에서 언급한 자들 외에도 북한 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홍순경,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안찬일, NK지식인연대 대표 김홍광,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거영환,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회장 호광일 등 반공화국 머리학 서동의 앞장에서 날뛰고 있는 악질 탈북자 놈들은 하나와 같이 공화국 북반부에서 엄청난 죄를 지은 범죄자, 돈과 세계에 물젖어서 부패 타락한 생활을 한 폐륜아들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자들이 반공화국 광대 노름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과 괴뢰 당국의 배후 조정과 지원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옳습니다. 괴뢰 당국이 던져주는 종착금이라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양육강식의 비인간적인 남선 사회 풍토에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 더욱이 이놈들은 저들의 죄가가 얼마나 큰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악질 탈북자 놈들은 미국과 괴뢰 당국의 반공화국 대결 정책 실현의 돌격대로 충전으로 나서는 것을 자신의 더러운 목숨을 부지하게 한 하나의 운명적인 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괴뢰 당국은 죄를 짓고 달아난 악질 탈북자들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반공화국 모라소등의 돌골대로 내세우고 재정적 후원을 비롯한 지원과 배후 조정을 암암리에 집요하게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우선 미국의 탈북자 니용 정책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서 합니다. 네. 미국은 한마디로 탈북자들을 우리 체제를 어찌해보겠다는 저강도 전쟁 전략에 써먹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조강도 전쟁이라는 것은 반미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해 내부 반란을 유도한 다음 그를 구실로 무력을 들이미로 제도를 전복하는 방식으로서 미국이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에서 직접 맛을 본 전략입니다. 네.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도 조강도 전쟁 전략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작전계획 5029에 구체화해 놓았으며 그 첫 단계의 실행을 위해 악질 탈북자들을 돌격대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만 놓고 봐도 악질적인 탈북자들이 반공화국 삐라살포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감히 돈까먹까지 조작해서 무엄하게 놀아대고 있는 배경에 무엇이 깔려있는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 실현을 위해서 미국은 탈북자들의 반공화국 활동에 필요한 자금도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미국은 그를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 자유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 정권에 타격을 입혀 전국적으로는 체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이른바 북한 자유법안을 내놓고 2003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미국 정부는 북 주민의 탈북을 유도하고 탈북자 정착센터를 운영하며 탈북자들의 반공화국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해마다 2천만 달러씩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도주자들이 비라살포용 풍선에 라디오를 같이 놓는 것도 바로 미국의 북한 자유법안의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예. 미국이 악질적인 탈북자들을 직접 반공화국 광대 노름에 부추기고 있는 것은
이전 미국 대통령 부시가 강철한 박상학 놈을 비롯한 악질적인 탈북자들을 만나는 것만 봐도 잘할 수 있다고 본다. 괴뢰 당국과 보수 패당들도 뒤에서 탈북자들의 반공화국 노름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괴뢰들은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앞장서고 있는 악질적인 탈북자들과 단체들의 해마다 천만 달러의 자금을 대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금을 가지고 놈들은 북인권 백서를 발간한다느니 북인권 실태조사를 한다느니 하고 돌아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왜곡하는 극히 불순한 내용이 문예물들을 만들어 내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2008년 12월 4일 괴뢰 연합뉴스가 보도한 데 의하면 괴뢰들은 도주자들이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 등 4개의 방송국 가운데서 누가 더 악질적인 반공화국 방송을 하였는가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2만 5천 달러로부터 22만 달러까지 상금을 지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뿐이 아닙니다. 괴뢰들은 탈북자들로 망명조직, 테러조직, 파괴하는 조직 등을 만들어놓고 우리의 체제전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동까모 조직도 미국과 괴뢰당국의 뒷받침을 위해 조직되었고 소위 북한인민해방전선이라는 불순한 조직도 괴뢰당국이 군인 출신 탈북자들을 긁어모아 조작한 악질적인 반공화국 결사행동대입니다. 집안 사실은 괴뢰들이 겉으로는 대화와 협력을 부르짖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통일이라는 어리석은 망상을 부리지 않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해 악질적인 탈북자들과 각종 단체들을 덜그대로 써먹고 있다는 것을 요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면서 반공화국 모래소동에 미쳐날뛰고 있는 박상학, 김성민, 장진성, 조명철론과 같은 악질 도주자들을 초단 대상에 놓은 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것입니다. 또 그들을 뒤에서 교활하게 붙이고 있는 미국과 괴뢰당 것들은 악질적인 탈북자 민원 때문에 북남관계가 악화일로 치닫게 되고 조선반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 우리 군대는 이미 우리 수뇌부를 모독하고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건 어디에 있건 가차없이 징벌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인간 쓰레기들인 악질적인 탈북자들은 저들이 저지른 죄가로 해서 온 결의와 세계 여론의 저주와 규탄 속에 비참한 운명을 절대로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